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본디입니다. 오늘은 호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도, 일호도라는 것은 일, 영어로 번역하면 일라지안이라는 뜻인데요. 일라지안은 이 반지름의 길이하고 이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 이 각을 일라지안이라고 합니다. 일라지안. 그래서 일호도라고도 하고요. 일호도. 그러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 R과 이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예, 또 3, 여기도 일라디안이고, 호도라고도 잘 안 그러고요. 라디안, 영어를 씁니다. 라디안, 이렇게. 혹은 일호도.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3호도가 되고 3.14니까 이게 0.14 라디안이 되는 거죠. 요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141592 뭐 이렇게 가니까 너무 기니까 3.14니까요. 3.14 라디안 그러기는 소수성이 있으니까요. 파이 라디안 그렇게 합시다. 파이 라디안. 이 평각 180도에 할 때는 1라디안, 2라디안, 3라디안 하고 여기까지 평각까지 갈 때 180도까지 갈 때는 파이 라디안 합시다. 이렇게. 원주 2파이 R에서 반호는 반둘레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빨간 선 근계의 길이가 파이 R이 될 겁니까?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은 R 곱하기 파이 하면 되니까 파이 R. 그건 또 원주 2파이 R의 반이 되니까 거기에도 맞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1라디안은 그 3R은 어떻게 됩니까? 3R까지는 3라디안이죠. 3라디안. 그러니까 3 곱하기 3라디안 곱하기 R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은 파이 R 하면 되겠죠. 그럼 반원의 길이가 되면서 이 파이 R이라는 이 원주의 반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이해가 가고요. 3라디안의 호의 길이는 3R이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파이 라디안의 호의 길이는 파이 R이 되는 거예요. 파이 라디안의 호의 길이는 파이 R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14R이 되는 거예요. 그래, 소수점으로 가니까 파이라고 그냥 쓰는 게 좋죠. 파이 R. 그러니까 여기서 빨간 화살표로 가면요. 중심각이 180도의 호의 길이도 파이 R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파이 라디안은 180도하고 같은 거죠. 도로 치면요. 그러니까 1도는 180으로 이걸 파이를 나누면 되니까 180으로 나누니까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고요. 여기서 파이 라디안은 곱하기 1이나 마찬가지니까 1 라디안은 파이가 1로 이항을 해서 나누기가 되죠. 이 곱하기니까 나누기가 해서 파이 분의 180도가 되는 거죠. 1 라디안은. 자, 요것 좀 외워둡시다.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1 라디안은 파이 분의 180도. 요거 외워둡시다.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보면요. 이 호의 길이가 L로 하고요. 요 호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둥근 길입니다. 호의 길이. 시타가 시타 라디안이라고 하고요. 중심각이라고 그러죠. 반지름 R. 근데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해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하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 L 대 전체 원주. 전체 원주 2파이 R은 시타 대 2파이가 360도거든요. 그죠? 파이가 180도니까요. 이런 비례식이 성립을 하죠. 그런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이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2파이 L은 2파이 R 시타가 되죠. 2파이 2파이 약분해 주고요. 그러니까 L은 R 시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식이 탄생하죠. 이거 외워야 되죠. 자, 이 호의 길이 L은 반지름 곱하기
시타라디안. 아, 외웠죠? 반지름 곱하기 시타라디안. 이거를 아주 그 잘 외우시고. 굉장히 편리한 거죠. 라디안을 쓰면 그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라디안을 많이 쓴대요. 라디안. 아, 그 석공한테, 나 오늘 좀 어디 나갔다 올 테니까, 이 원판 대리석을, 우리 원판 대리석을 예쁘게 3라디안으로 잘라놔. 하면 이렇게 사람이, 석공이 반지름 재고, 그 대리석, 그 다음에 그 줄자로다가 이 알에 3배 되는 거. 알 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쫙 그 대리석을 카팅해 놓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코니에 깔라고. 그래서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130, 140도로 잘라! 그렇게 말은 안 하고, 이게 라디안이 편리해야 돼요, 건축업자들이. 그래서 이 라디안을 쓴다고, 건축업자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3라디안으로 잘라. 좋잖아요. 또 일하는 사람도 줄자로 쫙 반지름 잰 다음에, 그 대리석을, 그 다음에 원둘레. 그 천으로 되어 있는 줄자니까, 딱 원둘레를 재면 3배. 반지름이 3배. 반지름이 1m라면 3m로 쫙 해가지고 딱 찍은 다음에 반지름에 여기다가 딱 자르면 쫙 예쁜 부채꼴 모양의 발코니에 깔 대리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2파이 R세타 요 공식, 중요한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중심과의 그을에 비례하고 S는 그러니까 이제 이 빨간 선친이 부채꼴 피자 한 조각의 이 넓이는 S대 파이 알 제곱, 전체의 넓이는 시타 대 2파이가 되죠. 이 시타 대 시타 라디안 대 쭉 원둘레 2파이 라디안.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죠. 2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S 대 부채꼴 대 원의 넓이는 그 비율이 시타 중심각 대 전체 360도 2파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다. 2파이 S는 파이 R 제곱 시타다. 2파이 파이 지어지면 S는 2분의 1 R 제곱 시타가 되잖아요. 근데 2제곱 2분의 1 R 제곱 시타는 2분의 1 R 곱하기 시타가 되죠. 근데 R 시타가 뭐라 했어요? 호의 길이 L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죠? 호의 길이 L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R L이라고 공식을 또 바꿔도 되겠죠. 이 부채꼴의 넓이를. 자, 요거 외워둡시다. 요거요. 요거 외워두고, 요거 외워두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봅시다. 반지름이 10, 중심각이 5분의 2 파이인, 아, 보기 더 위에 게 하나 있네요. 30도는 어떻게 되냐. 30 곱하기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돼서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는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곱하기 1 라디안이나 마찬가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곱하기 1, 저기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죠. 파이분의 180도. 여기 있잖아요. 1 라디안은 또 외우라고 그랬죠.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파이분의 180도를 1라디안을 쓰면은 여기다 1라디안을 쓰면 이 파이 약분되고요. 3628 약분되고요. 마이너스 120도가 되죠. 자, 보기 2. 반지름 10, 중심각 5분의 2파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L, 넓이 S를 구하면요. 자, 호의 길이를 구하면요. 먼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시타잖아요. R시타. 10 곱하기, 여기 있죠, R시타. 10 곱하기 5분의 2파이 해서 5E는 4파이가 되죠. 그 다음에 S 면적은, 부채꼴의 면적은 2분의 1, R제곱 시타로 여기는 했는데요. 여기는 그러면 R제곱 시타 해서 100. 2 여기 이렇게 약분되고요. 100은 또 5하고 하면은 20파이가 되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식을 또 새롭게 배운 게 있으니까 S는 2분의 1 곱하기 R 10 곱하기 L 4파이 위에서 구해놨잖아요. 그죠? 4파이 이렇게 돼서 이것은
40파, 20파이 똑같이 나오죠. 그러나 밑에 게도 편리하다 이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면적이, 부채거래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외워둘 거는 뭐냐? 이해는 다 됐죠. 이해는 다 됐는데 좀 외워둬야 될 게 있다. 뭐냐?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시타 라디안, 요거 중심각, 요거. 그 다음에 면적은, 부채거래 면적은 2분의 1, 야, 여기 비례에 의해서 2분의 1 R제곱 시타가 나왔는데 R시타가 L이니까 2분의 1 RL도 된다. 요 공식 잘 써먹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고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요거 외워둬야 되고요. 그러면 되겠어요. 딴 거는 단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와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피자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제 1라디안, 2라디안, 3라디안까지는 먹을만 하죠. 1라디안, 2라디안, 3라디안까지. 6명은 기분 좋게 먹는데, 요 짜투리는 이제 요거는 0.14라디안이고요. 여기도 0.14라디안이에요. 요거는 이제 짜투리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아, 이게 파이 라디안이라는 게 3.14 라디안이라는 게,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이 큰 원이나 작은 원이나 1라디안의 각은 다 57도 29분 58초예요. 다 똑같아요. 왜냐면 작은 원은 반지름도 작잖아요. 호의 길이도 작지만 같은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원이 커도 반지름이 커도 호의 길이도 기니까 이 1라디안의 각은 큰 원이나 작은 원이나 다 57도 29분 58초예요. 1라디안의 각은. 그러고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0.0175 라디안 정도 돼요. 이런 거 꼭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각을 할 때는 이제 대충 보면 12분의 파이는 몇 도냐? 그러면 이걸 파이를 180을 넣는 거예요. 그 180 나누기 12 하면 15가 나오는 거고요. 6분의 파이 하면 180 나누기 6 하면 32도가 나오는 거고요. 5분의 파이는 몇 도냐? 180 나누기 5를 하면은 36도고요. 4분의 파이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R,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 인 세타, 자, 라디안으로 나와 있죠. 부채거래 호의 길이를 L, 넓이를 S라 할 때 L과 S를 구해라 하는 거죠. 자, 그럼 L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L은 R시타니까, R시타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 뭐야, 카메라를 보면서 내 볼펜을 보니까요 정말 힘드네요. 이게 4 곱하기 시타, 4분의 파이죠. 그래서 답은 파이예요. 파이.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파이네요. 그 다음에 넓이 S. 넓이 S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R, 4 곱하기 L. 아까 구했죠.